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도의 사업비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 달중 사업이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계획재정부는 23일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도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총사업비 2조 3천억 원을 심의하고 고시와 입찰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심의가 마무리되면 국토부와 강원도는 다음 달중 고시를 통해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고 설계와 입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입찰을 통한 착공 수순에 들어가고 동서고속철도는 6개의 역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